아, 오늘은요, 전자책 평생 코칭반의 우경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작가님들과 함께 나의 명함 만들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명함을 완성해 볼 건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완성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함 하나로 잠자는 동안에도 24시간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나만의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누구나 다 삶이 다르듯이 나만의 스토리로 나만의 추억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간편 등록을 할 거예요. 명함을 간편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명함은 원스토어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스토어 다운받 그리고 IM 명함을 핸드폰 홈페이지에다가 추가를 해보고요. 이미지 화면을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멘탈 디자이너예요. 제가 온라인은 일을 하면서, 아, 나의 닉네임을 어떤 걸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머리를 만졌던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도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 머리는요, 기억과 멘탈이라는 것을 머리를 만지고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멘탈 디자이너라고 닉네임을 만들었고요. 제가 온라인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 채팅방을 운영하게 되면서 행복 성장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말들을 네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 행복과 성장,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정말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그 착한 게 긍정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긍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과 나눔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네 개이더라고요.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순간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근데 나는 어떤 일을 하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행복이 성장하면 긍정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요, 긍정의 마음이 생기더니 나중에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제가 나누는 일을 했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멘탈 디자이너가 제가 50년 이상의 삶이 이 속에 다 들어있고 모든 나의 삶이 녹아있는 그런 닉네임을 멘탈 디자이너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요, 저는 우경화 대표님을 알게 되어갖고 전자책이라는 것을 쓰게 되었는데요. 원래 저는 책을 잘 읽지 않았고 일기도 한번 안 썼던 사람인데 우경화 대표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 전자책 78권 덕분에 이렇게 저도 지금 1년 동안 전자책을 이렇게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자책 작가님들하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너무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요즘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챗GPT로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앞으로는 전자책도 그렇게 써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이 그림은요, 제가 AI한테 그려달라고 했어요. 캔바에서 앞으로 나는 자동화로 마케팅도 하고 이럴 거니까 여유로운 나의 모습을 그려달랬더니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더라고요. 이거 그려주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이런 것처럼요. 세상이 이제는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 커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제 AI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작가님들은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50년 이상 살았다고 하면 그 수많은 시간들이 다 나의 콘텐츠 경험이 될 것이고 우리 우경화 대표님이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쓰는 거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책을 쓰고 또 각자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슬을 깨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랑 같은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명함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작가님들은 엄청난 도구를 갖고 계시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구 두 개가 있는데요. 언어가 있고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작가님들은 언어를 표현 잘해요. 같은 언어이지만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용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가님들은 언어를 표현 잘하기 때문에 작가님이 되셨고 다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강력한 콘텐츠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현을 잘하잖아요. 표현을 잘해야만 글을 잘쓸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작가가 됐다는 자체는 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표현의 무기를 정말 최강의 무기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됩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지로 성장했고요. 유튜브는 영상으로 성장했잖아요. 요즘에 우리 나영구소 우경화 대표님 영상에 아주 구독자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보거든요. 그리고 카톡은 처음에 채팅으로 성장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이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명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콘텐츠는 없어요. 근데 이 IM 명함이 그 자동화 플랫폼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고요. 24시간 나 대신 일하는 비서가 필요하잖아요. 모든 고객 기비를 수집하는 것부터 해서요. 고객 관리까지 자동화로 다 가능한 그런 명함이에요. 오늘은요, 먼저 깔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운로드를 해보려고 하는데 핸드폰을 일단은 켜주세요. 핸드폰으로 할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기 전에 원스토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원스토어 있으시면은 바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없으면은 일단 이 원스토어를 깔아야 돼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스토어가 있는 걸로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링크를 하나 드릴 건데요. 링크 주소를 하나 톡방에다 바로 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간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 여기에서 가입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디 이름, 아이디 중복 확인하시고요. 핸드폰 쓰시고 번호는 그 비밀번호 뒷자리는 안 써주셔도 돼요. 자동으로 핸드폰 뒷자리가 될 거고요. 들어가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신청하기, 로그인 신청하기, 여기 보시면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고요. 신청하기 누르면 아마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M 설치 클릭해 줄게요. 설치 클릭하면 홈으로가 나올 거예요. 홈으로 나오면 여기서 판매가 되었거나 없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홈으로 안 가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냥 홈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설치하기 클릭하시면 돼요. 이런 화면이 나왔을까요? 시간이 조금 걸려. 여기가 나오신 거죠? 여기 설치가 다 되면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원스토어가 대부분은 한90% 정도는 깔려 있는데 10% 정도는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원스토어를 까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고 깔려 있으신 분들은 금방 진행이 됩니다. 깔고 하면 이제 허영허영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로그인 하면 여기 맨 끝에 화면이 나오셨죠? 오른쪽 로그인이 되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IM 카드를 눌러주세요. IM 카드 눌러주시면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요. 사람 모형 두 개가 있는 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사람 모양 여기 두 개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가 페이스북 시스템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렇게 올리는 것들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홍보도 될수 있고, 여기는 실시간 페이지고요. 왼쪽에 사람 모양 하나를 눌러주세요. 하나 눌러주시면은 이제 내 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내 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나왔는지 다 주세요. 화면에 중간 정도에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나왔는지 확인해.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두 개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여기 맨 밑에 동그란 마이콘 눌러주시면, 여기 보세요. 제 마우스. 여기 눌러주시면 회원 정보가 있을 거예요. 회원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를 조금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다뭐 채우는 게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 회원정보 누르셔가지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남자, 여자 체크도 해주시고 생년월일, 뭐 직책 이런 거 써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주소도 써주시고, 주소는 검색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메일도 써주시고 은행 계좌도 써주시고, 온라인 뭐 체크하고 정보 수정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앱이어서요. 뭐 사이트 안 타고 들어가고 앱을 그냥 바로 열기만 하면 되니까 어디 다니면서 일상 올릴 때도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특히 어르신들은 복잡한 거를 잘 못하시잖아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거를 할수 있는 그런 툴인 것 같아요. 오른쪽 맨 아래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되어 있는 거고요.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로그아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 수정 누르셔가지고요. 정보 수정하시고 수정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내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미지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이에 보면은 여기 펜이 있어요. 펜이 있고요. 아마도 우경화 대표님은 지금 카드가 두 개가 있을 건데, 하나는 우경화 소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까맣게 변해요, 카드가. 그렇게 선택을 해놓으시고요. 일단 여기를 채울 건데요. 여기가 내 명함이잖아요. 여기를 채울 건데, 여기 위에 보면 펜이 있으세요, 펜. 펜 눌러주시고, 그러면 여기 파일 이미지 불러오는 거 있고요. 그 순서대로 채워주시고, 이메일도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명함을 누구한테 줬을 때 홍보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저는 오픈 채팅방하고, IM 등록을 넣었는데요. 여기다가 오픈 채팅방 넣으셔도 되고, 블로그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두개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클릭하면 바로 그 페이지를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은 이제 내 명함이니까 요거를 잘 써주시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미지 불러오기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눌러볼게요. 오프로 돼 있어요. 오프로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어떤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면 체크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프렌즈라는 게이 명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40만 명이에요. 하루에 5천 명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명함을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지금 선거를 준비하시는 선거단들은 이보다 더 홍보를 할수 있는 명함이 없대요.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게 여기다 다 설정을 해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들어와 있고, 이게 지금 오프라인으로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다가 온라인은 3월 달에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동안 오프라인만 하다가 온라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했던 사람들이 그룹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저는 카드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컨텐츠를 하나 잡아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의 궁전을 하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미지를 여기다가 세 개를 넣을 거예요, 이제. 이 이미지를 세 개를 넣을 건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넣을 건지 캔바에서 만드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내 명함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이미지에는 핸드폰 번호, 이름 이런 거안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자책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세나 책방이라고 해서
책방 이미지도 제가 만들었어요. 사이사이 전자책 다 끼워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저를 홍보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거를 할지 지식 사업이 뭐 10개고 20개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카드 하나를 주고요. 대신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컨텐츠 등록은 무한대로 할수 있어요. 그러면 카드 한 장만 쓰더라도 무한으로 이렇게 다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페이지가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명함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었고요. 일상도 여기에 이렇게 다 올릴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다 만들었어요. 바다 제가 찍어갖고 일상도 되게 다 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상 올리는 것도 편하고 컨텐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런 것이 되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아, 정말 괜찮다. 여기 이미지 소개 보면 오른쪽 맨 위에 펜이 보이죠? 이 펜을 누르면 바꾸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파일 등록 체크하시면 파일을 갖고 올수 있어요. 파일 갖고 와서 열기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방법이 똑같아요. 세 개를 불러오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세개 불러오시고요. 게시하기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만들어온 걸로 일단 올려드렸으니까 연습해보고요. 일단 완성을 시켜봐야지 또 언제든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이제 완성을 하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링크 걸어서 바로 우리 오픈톡에다가 보내는 것까지 하면 완료되는 겁니다. 그 아마 갤러리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 펜 누르셔서 파일 등록 체크하시고 불러오기 하시고 게시하면은 그것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제 바꾸시면 되니까 오늘은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저는 이 책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 책방 만드느라고 엄청 신경 써서 만들었답니다. 바뀐 걸로 안 보이면 뒤로 가기를 한 번인가 두번 해보시면 나타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요, 여기 보세요. 바뀌셨으면요, 여기 링크 누르셔가지고요. 카톡으로는 아직 공유 안 돼요. 그래서 주소 복사하시고요. 이 주소 복사한 것을 톡방에다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역시 잘하신다. 역시 이게 완성이에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명함을 하나 뚝딱 만들었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은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깔끔하게 보내고 싶으면 얘를 핸드폰에서요. 여기에서요.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면 이것을 깔끔하게 보내고 싶으면 여기 카톡 보이시잖아요. 카톡 모양, 이미지, 얘를 눌러서 네. 보내고 싶은 곳으로 보내보세요. 이런 거를 바꾸셔도 되기 때문에 바꾸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요, 무조건 펜입니다. 여기 올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가죠. 차이점 위에서 볼때 이거는 이렇게 전기선이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링크 걸듯이 블로그 할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는 것도 좋잖아요. 친구들한테 보낼 때는 이렇게 깔끔하게 보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글을 쓰고 싶을 때는 링크 위에다가 얘 지우고 우리가 글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도 여기다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팔려고. 이렇게 전자책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구경아 대표님도 여기다 올려놨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렇게 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다가 표지 두개 넘어갔네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책을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책이 하나 사고 싶어졌어. 누군가가. 그래서 얘를 짱 눌러봤어요. 누르니까 바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하면, 내 책을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구매도 가능해요. 홍보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작가님. 그렇게 하시면 되게 홍보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게 다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하나만 보내주고 싶어, 누구한테. 그러면 여기 펜을 누르면요. 여기 링크가 있어요. 나는 요것만 누구한테 홍보를 할까? 이렇게 책 하나만 홍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내면 요거 하나만 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을 하셔가지고 그 컨텐츠 무한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연습을 많이 하고 활용을 해보세요. 재밌게 하나씩 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